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한옥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여기가 좀 한옥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풍광이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좋고 인근에 또 산화사 계곡이 좀 흐르고 있고요. 주변이 온통 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을 좀 가지고 있고, 약간의 좀 올라오시다 보면 약간의 경사지라고 보시면 되세요. 뭐 급경사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. 아스콘 포장도 잘 돼 있고 오시는데 전혀 좀 불편함 없는 그 정도의 경사다. 그래서 풍광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본 매물 외관하고 내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들어가 있는 메인 진입로인데, 보시는 것처럼 교행 가능할 정도의 폭으로 아스콘 포장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, 본 매물은 바로 이 주택인데요. 지금 제가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전체 건축물은 이제 본체, 그 다음에 창고, 그 다음에 주차장, 이렇게 주차 박스까지 되어 있죠. 차량 두 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넓이로 시공 잘 해 놓으셨고, 경계 따라서 석축 작업 잘 되어 있죠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다 한옥이에요. 한옥, 약간 소규모 한옥 마을로 조성된, 예,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부 조금 별장 같은 주택도 좀 보이고요. 본 주택은 일단은 공동 지하수, 세 가구가 같이 지하수를 좀 쓰고 있고 정화조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벽체는 황토 벽돌로 좀 마감을 한 것처럼 보여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풍광은 정말 예술입니다. 자, 아까 주차 박스인데다 주차하시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. 보시면 지금 뭐 낙엽도 좀 있고 한데 겨울철이라 쫙 이렇게 한번 돌아가서 메인 마당 쪽으로 가볼게요. 여기 지금 정화조 이렇게 매립이 돼 있고, 이렇게 향이 굉장히 좋네요. 자, 이쪽이 이제 메인 마당입니다. 잔디 식재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. 관리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 마당에서 내려다보는 저기 남한강도 다 조망이 가능하네요. 와, 조망권 기가 막힙니다. 정말 기가 막히네요. 여기서 옥천 시내하고 강조망이 나옵니다. 여기서 강조망이 나오고 뷰는 정말 1등 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게 고가 높지도 않은데 이런 뷰가 나온다는 게, 저는 여기 처음 와보지만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옆집은 또 무슨 큰 별장 같아요. 별장 같고, 뭐 조경이라는 거 여러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. 여기 텃밭으로 좀 사용하셨던 것 같고, 아, 이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네요. 주차하시고 여기 자연스럽게 돌계단으로 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. 저는 좀 돌아서 올라왔는데, 자, 이렇게 돼 있고, 전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본체하고 창고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고요. 전통 약간 한옥 방식으로 좀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한옥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보시는 것처럼 관리 굉장히 잘 돼 있고 굉장히 좀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이 뭐 별거 없긴 할 건데, 아, 여기도 뭐 석축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네요. 그냥 좀, 와, 이거 엄청 큰 돈입니다. 이거, 야, 공사는 뭐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. 그죠? 짱짱하게 돼 있네요. 이렇게 돼 있고, 창고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? 창고가, 자, 보시면, 아, 창고라기보다는 그냥 방입니다. 방, 찜질방. 찜질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 놓으셨고, 건축물 대장상만 창고로 되어 있는 거지, 예, 찜질방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본체에, 예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은 내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은 좀 못 드린 게, 여기 뭐 텐마루라든가, 자, 석가래 이런 거 보시면,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, 약간 전통 한옥 방식으로 좀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. 자, 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면에 거실, 네, 거실이죠. 거실 이렇게 있고요. 편리난로, 편리벽난로까지 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, 천장에 보시면 대들보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, 와, 아, 네,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오랜만에 한옥 매물을 좀 촬영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고요. 뭐 벽지도 다 한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시공이 되어 있고.
자, 우측부터 보면 여기가 이제 안방인 것 같아요, 그죠? 네, 안방 이렇게 굉장히 조명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잘 돼 있어요. 딱 이렇게 돼 있고 좌측이 이제 주방. 주방 기역자 주방으로 뭐 이렇게 무난하게 현대식으로 돼 있고 인덕션 설치돼 있고 네, 그냥 뭐 무난합니다. 천장도 좀 고가 높네요. 천장이 고가 높고요. 와. 자, 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예, 네,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옥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너무 괜찮습니다. 자, 이쪽에도 방입니다. 여기는 이제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체력 단련실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요. 역시나 단층으로 층고를 좀 높게 뽑아 놓은 게 좀 눈에 확 들고 벽에 이런 한지 느낌 네, 굉장히 좋네요. 그리고 자, 욕실. 욕실 안에 이렇게 세탁실까지 같이 좀 사용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욕실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역시 뭐 한 두세 명 정도 가족 지내시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도 또 방이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창고 겸 예,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십니다.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. 아, 건축물은 기역자 모양의 방 3개, 욕실 하나. 예, 그죠? 그리고 주방, 거실 뭐 이렇게 구조는 돼 있고 뭐 외부에 보일러실 있을 거고 그다음에 창고로 돼 있는 부분 이제 찜질방. 예. 별도 이제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와, 정말 관리는 잘 하신 것 같네요. 이게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신축은 아니거든요. 2010년도 건물이면 14년 차 돼가고 있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이렇게 내부까지 한번 쭉 둘러봤어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의 용천리에 소재하는 한옥 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제 뒤로 풍광 보이시죠? 예,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그 정도로 풍광이 너무나 좋고 가장 큰 장점이고요. 주택의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좀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부지도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. 160평이 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. 그리고 주차 박스 다 돼 있고 뭐 흠 잡을 게 별로 없네요. 주변 조용하고요. 주변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별장으로 좀 쓰시는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조용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네,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날씨가 좀 환절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. 네, 감사합니다.